에피소드 1. 슬픔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. 바이 빈센트 반 고흐. 우리가 흔히 고흐, 반 고흐라고 부르는 이 화가의 정식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. 네덜란드 출신으로 1853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1890년,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약 900여 점의 그림과 1100여 점의 습작을 남겼다고 합니다. 40년도 되지 않는 시간, 그것도 늘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반 고흐. 오늘날에는 서양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, 놀랍게도 그는 살아생전 습작 몇 점, 작품으로 인정받을 만한 페인팅은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한 불운한 화가였습니다. 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절 속에도 따뜻한 보금자리는 있었습니다. 먼저 그를 항상 감싸주던 동생 테오와 여동생 빌헬미나가 있는 가족, 그리고 그의 작품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준 에밀 베르나르와 폴 고겐 같은 유명한 작가 친구들입니다. 반 고흐는 어릴 적 친척들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,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고, 사랑도 거절당하는 등 인생에서 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그림이었죠. 그렇게 화가로서 나아간 발자취가 남아있는 작품들을 시기상으로는 후기 인상주의라고 분류하지만, 미술의 어떤 사조에 속한다기보다는 반 고흐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가 남긴 대표작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? 19세기 말, 반 고흐가 살았던 세상을 만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.